심장혈관병이라는 말은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심해져서 혈관이 딱 막혀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생긴 병을 심근경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흔히들 심근경색이 있으면 심장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부릅니다만은 그것은 좀 좋은 용어는 아니니까요.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을 다른 말로 허혈성 심장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허혈성이라는 말은 피가 좀 적게 가서 부족해서라는 이 뜻입니다.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장은 1분에 70번씩 뜹니다. 24시간을요. 그리고 평생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금방 생명을 잃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단 5분만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심장은 근육 주머니입니다. 근육은 혈액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이 바로 심장혈관입니다. 심장혈관을 과거에는 관상동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임금들이 머리에 쓰는 관, 그 모양을 닮았다 해서 관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심장혈관병 이렇게 부르면은 간단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거고 심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좁아진 상태가 되면은 심장이 아픕니다. 숨이 좀 차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좀 활동을 하면은 표가 금방 나겠죠. 자, 이러다가 혈관이 더 좁아져서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은 아주 심각해지죠. 심장 근육이 혈액을 못 받아서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협심증은 통증이 없어지면은 멀쩡해집니다. 아무 후유증이 안 생기는데요.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죽기 때문에 나중에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막힌 좁아진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왜 좁아지는가 하면은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좁아집니다. 그 기름 성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콜레스테롤, 하나는 중성지방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먹기를 좋아하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비계라는 성분과 이 말과 같습니다. 비계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비계 성분을 적게 먹기 위해서 살코기를 찾고 비계 기름기 많은 것을 조금 피하고 조금 이렇게 잘라내 버리고 그렇게 먹습니다. 식물성 식품이라도 몸에 들어와서 몸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공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가공이라 하는 것은 백미가 대표적인 가공식품입니다. 그리고 가루 음식은요. 그리고 발효 음식, 예를 들어서 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마시는 음료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액체 음식, 이런데,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몸에서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관에 기름때가 끼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기름때를 안 끼게 하면은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고, 많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은요, 배불리 먹어도, 실제로 먹은 양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야위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좀 깨끗해져서 혈관에 기름때가 안 끼입니다. 심장에, 이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위험하죠.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멎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운동을 한다 해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지 않고 중성지방은 아주 조금 빠지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제가 하지 않는가 하면은 운동을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하십시오. 운동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꼭 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요, 이거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는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